박사님. 네. 사원님, 박사님. 사실 강탈이냐 우리 양쪽인 선생님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도 칼을 축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면이네요. 우리 목사님, 특별히 페르시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페리스레이드 교회도 그렇고 이창석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30년 동안 관계를 했습니다. 페리스레이드 교회도 정인영 목사님 계실 때 여기서 호산나도 예정했어요. 그때 박도진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예요. 이창성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실 때가 또 그때쯤 됩니다. 30년 동안 그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다 봤죠. 맨 페리시드 교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거저가는 뜻도 그지 아니하시고 사는 것도 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이창성 목사님도 보면은 사실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뒤가 안 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펠리세이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창성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이 어수비 도치대,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영어나 헬라어로는 그 말이 먼저 나와있어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결합이 되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그게 중요한데, 인정할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곳에 비중이 많이 있었고 이 뒤쪽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점점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이 목사님 뿐만 아니라 펜리스테이크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 이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없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이어왔고, 지금 오늘 위임식을 하시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 사실,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두하는 등대가 있어요. 사랑 갈대였어요.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정말 이 주님, 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이창성 목사님, 그리고 헬리스레이드 교회 모임들 감사의 권면하는